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뭐 하나하나 제가 지원매를 봤습니다. 네, 뭐 좋았고 다 뽑고 싶었는데 또 그럴 순 없잖아요. 네. 저희와 함께 할 분들을 제가 그 안에서 15분, 16분 정도 네. 뽑았어요. 면접을 두 번 볼 겁니다. 첫 번째는 통상 면접이죠. 이 사람이 진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운영할 방향성이 있는지 제가 7분을 뽑을 겁니다. 첫 번째 때. 네. 7명을 뽑은 다음에 네. 유튜브라는 게 서류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또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리고 7명이랑 다 같이 그 MT를 갈 거라고. 여자분들이랑요? 아니 무슨 여자예요. 1박 2일 동안 네. 이제 저희가 원래 평소에 촬영하댔기로 네. 가보는 거예요. 그분들의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 컨텐츠를 함으로써 저랑 같이 이제 촬영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한 3분 정도를 뽑을 거예요. 이 중에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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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뭐 긴장되시나요? 네. 편하게. 네. 최대한 편하게. 네. 유튜브를 왜 하고 싶으세요? 제가 유튜버들을 보면서 힘이나 좀 활력을 얻었듯이 나 되게 생각보다 유튜브에 진심이었구나. 저는 저분 정도면 네. 불러볼만 한국인. 저도 조금 잔 채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가까이 찍는 거지? 1차 면접을 보고 이제 2차 면접으로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이제 좀 자연스럽고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6분의 지원자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날입니다. 저희 오늘 여행이 끝나고 PD들이랑 내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3분을 결정해서 이분들이 유튜버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전폭적인 지지를 하면서 같이 컨텐츠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낯선 여자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 돼? 술게임. 재현님들 하던 거 있잖아요. 와 근데 잠깐만. 결혼 전에 노망이려고 지금 여자들이랑 MC하려고 지금. 혹시 이게 초밥 파티 하는 거 가는 거예요? 몇 명이 여자 몇 명이에요? 6명. 미쳤네. 그걸 이유가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냥 날조가 돼가지고 나는 초밥 파티가 되고 있어. 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젊은 여자들. 제인님 내가 이래서 제인님 너무 불쌍해. 미쳤네. 혹시 그 숙소는 어떤 곳이에요? 풀빌라. 풀이 있어요? 있지. 어? 숙소부터 갖고 오라 했어요? 갖고 오라 했지. 이거 봐 이 상태잖아. 장기 자랑도 시키고 뭐 노래도 시킨 거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할까요? 저는 최화영이고요. 나이도 36살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36살이고요. 나라 친구 있어요? 품절이라 입니다. 결혼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설마요. 혹시 화영. 네. 화영이 누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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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고 하는데요? 그냥 편하신데 앞에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22살 최서우라고 하고요. 편하게 그냥 점례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저는 점례 친구 유선재고요. 저도 22살이고. 야 잠시만요. 얼굴 나갔대요? 아 네네. 저는 별명이 준마이니까 뭐 점례와 준마 이런 식으로 불러주세요. 왜 준마예요? 저보고 아줌마 같다고 준마래. 자 여기 저는 권지호구. 23살입니다. 23살. 이분은 이제 그 보링 씨 아시죠? 저희 예보링. 예보링 친구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네. 이렇게 뭐 학연 지연으로 이렇게 뽑은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네, 뽑았으니까 또 이게 특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또 댓글 다시 마시고. 저는 22살 이지수입니다. 동갑이에요. 뭐 만약에 이제 최종 선택이 안 되시더라도 오늘 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니까 자기의 끼를 최대한 뽐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1일 리프터 누가 하실래요? 저요. 네. 자, 진행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음. 네. 안 되게 그만해. 아, 맞다. 지훈님이 저 틱톡커예요. 알고 계셨구나. 어, 열과. 저희 납치된 거야. 저희는 오늘 엘리아 리조트라는 데에서 저희가 협찬을 받아가지고 또 이 컨텐츠가 또 회사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최대한 공짜로 가야 돼가지고요. 저희가 협찬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훈님 그 정도고 다음 지수. 안녕하세요. 저 사투리 안 쓰는데 아까부터 저 부산 사람이라고 사투리. 저 사투리 써요? 사투리 쓰는 거 같아. 저 사투리 안 써요. 사투리 써요. 사투리 안 써요. 저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잘 놀아봐요. 좋아요. 반응. 좋아요. 다들 생각보다 못하네. 좋아. 가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 가스라이팅 시작. 왜 이렇게 찍는 거야? 왜 이렇게 찍는 거냐고. 봐봐, 와꾸만 보면 이 형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사람들 믿겠냐고. 안 믿죠.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봤으니까. 죄송해요. 서울씨 근데 오늘 보니까 더 못생겼다. 어, 재훈님 좀 봐. 지훈님은 틱톡을 2년 전부터 했다 했나? 4년? 여기 또 일반인들이랑 섞일 수 있나? 이 유명 틱톡커가? 아, 저 사람 저거 우차만다니까 자꾸. 아, 저 컨셉이네. 아, 나. 지수 씨도 그 쇼핑몰 한다 하지 않았나? 맞아요. 둘이 완전 쇼핑몰 경쟁이네. 네. 쇼핑몰 홍보 좀 해세요, 홍보. 아프로디테. 뭘 주로 팔아요? 이제 약간 데일리 룩. 좀 예뻐 보이고 싶은 날에 입고 싶은. 아. 건따로. 오늘 입은 거 같은 거? 네, 보면은 약간 아... 뭔가 우아한 느낌 들지 않나? 잘 안 될 만하네. 농담, 농담. 뭐야, 너무 무서워. 저 양반 좀 찍어봐. 너무해. 참 중이셔요. 농담. 네, 참 중이셔. 참 중. 우참 잘한 건데 잘 못해, 우참. 자, 엘리아 리조트 여기입니다. 이 티셔츠 어디서 학생 시절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아. 우와! 뭐야? 아, 뭐야? 우와! 아, 뭐 조미료만 조금 있으면. 그러면 다섯 명이니까 세 명이서 잠을 봐주세요. 고기도 사오고 술도 사오고. 자, 그 잠 보는 중. 아, 혹시 술은 어떤 거 좋아해요? 아, 저는 안 마셔요. 저도 안 마셔요. 안 마시세요? 자, 여기 보카. 개꿀 닭도리링딩. 뭐라는 거야? 네, 알아서 그러면 사오겠습니다. 네. 잘 찍어라. 봅시다. 그러면은 돼지고기 항정살 사가는 거 어때요? 삼겹살. 항정살. 삼겹살. 삼겹살. 둘 다 사면 되잖아. 왜 싸워? 이건 조금 편하다. 왜? 아, 구워 먹는 치즈. 이거 진짜 개맛있는데. 아, 이거 먹자. 왜 이렇게 비싸? 그니까. 아, 내려놔. 왜? 지금이 기회야. 언제든 먹어보니. 아, 이거 사야지. 파절이. 사야 돼? 하나? 두 개요. 세 개? 공격적이지 오늘? 두 개만 해. 너무 적지 않아요? 네 개 해 그럼 네 개. 몇 개 해? 이거 한. 근데 이게 보기와 다르게 좀 이거 구워나요? 아니 근데 구우면 또 쪼그라들어. 그래? 근데 양이 은근 많다니까 이게. 저 너무 많이 먹기도. 모르겠다 그냥. 모르겠다. 모르겠다. 언제 끝나는 거야, 지금?
포인트원입니다. 누나 포인트원 있으세요? 아니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네. 아, 이걸 컨셉으로 하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색한 거. 뭐야? 어떻게 좀 뭐 풀렸나? 좀 긴장이 좀 편해졌나? 네, 저희 재밌게 했어요. 저 너무 아 진짜 잘 물추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앞머리가 더 예뻐. 요즘 틱톡 트렌드인가? 요즘 트렌드 심포. 그건 너무 예쁘잖아. 우리가 봐본 줄 아나. 오, 오케이. 이 정도면 진짜. 하면 돼요. 네, 그거 하면 끝. 이 정도면 할 수 있잖아. 시작. 아, 옆, 아, 둘이 싸우면 안 돼. 하은씨. 네. 하은씨는 소개를 본인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잘 몰라서. 26살이고 저는 그 정보보안 담당자를 하고 있어요. 정보 그 약간 해킹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우와, 멋있다. 대박이다. 컴퓨터 좀 붙여주세요. 네? 저희 집 컴퓨터 좀 붙여주세요. 아, 컴퓨터 고치는 일은 안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드실 거예요? 처음엔 소맥 먹을 때. 저도요. 자, 네. 오늘 재밌게 놀아봐요.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말 편하게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 아, 이게 왜 갈수록 어색해지지? 처음에 더 편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이 더 편한데요. 아, 네. 점점 더 불편해지시죠? 말을 편하게 못하겠는 게. 아, 뭐? 아니, 저 웬만한 반말 하겠는데. 아, 반말해, 우리. 그래요, 누나. 네. 누나가 편하게 해주셔야죠. 알았어, 제가. 편하게 해. 그래. 개맛있어. 개맛있어? 조용히 먹을 수는 없겠지? 얘 초등학생 같아. 너무 잘 먹어. 차갑다. 응? 아닌데? 잘 안 데워졌네. 거죠? 하은 씨, 술 좋아하죠? 어, 느낌이 술 엄청 네. 좋아할 것 같아. 좋아했었어요. 뭐 말씀을 좀 하시던데. 안 먹었어. 네. 왜 안 드세요? 다이어트 했어. 아. 나 체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차에서는 안 불편했는데, 그죠? 이게 뭐, 하은씨 때문인가? 내가 봤을 때, 재열이가 뭔가 계속 어색하게 계속 이러니까 뭔가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어. 아니, 나도 네. 부담감이 맞아.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담감이 지금 있어서 나는 편하게 해주고 거. 싶은데 그게 맞아. 오히려 부담인 것 같아. 맞아. 내 얘기 듣고 있어? 네. 아, 너무 편한 것 같아. 뭔가 부담감을 좀 가지란 말이야. 너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너 진짜 지금 좀 별 아무나 하나씩 떠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 나 올라갈까? 그냥 우리끼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카메라만 켜놓고 잠깐 빠져볼까요? 그럼 제가 30분만 있다 올게요. 30분만? 네네. 편하게 드세요. 네네. 편하게 먹어. 네. 혹시 3일 군더 하시겠어요? 아, 너무 놀라셔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냐고. 한번 다시 돌아봐요. 내려가 볼까지? 지금? 조용한 거 안 취하고. 네.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네요. 어, 맞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또 계속 먹게 되고. 아니 뭐 개콘이야? 다들 장기가 뭐예요? 저 없어요. 아 내가 복학생이야? 어, 눈치 좀 봐. 뭐. 네. 소주가 없네요. 내가 그런 게 알아요? 저희 거예요. 존댓말 하면 마시기. 아 그래? 좋다. 아 좋아 좋아. 다 반말하는 건가요? 오케이. 추가로 영어 쓰면 마시기. 오케이. 영어는 좀 그렇고. 이렇게. 아직 시간 안 했죠. 아 예쁘다. 그 안경. 예쁘시네요. 어? 존댓말 했네. 가서. 벌충이야. 차라리. 그러자. 그러자. 양이 다 다르니까. 터뜨려. 소주. 어, 영어. 여기. 언제 조용하다. 짠짠짠. 어, 짠 짠. 어, 그래. 어, 고마워. 근데 이게 존댓말 하는 건지 야자 타임은 아니야. 더 우리 아, 재밌는 놀이를 할까? 술 게임? 어! 바보 녀석. 1층. 어. 아니다. 제발 일구 여기다. 또 이걸 그냥 따라줄 수 없진 않나? 않나? 언니는 뭐? 나한 거예요. 뭐예요? 러브샷. 나 진짜 잘 봤는데. 옛날 옛날 게임 좀 들어보자. 하연이가 좋아하는 옛날. 지금 하려나? 됐다. 만약에 배고 하면은 저희 진짜 여기로만 가죠. 약간 얼굴 위로 가면 아니 머리 여기에만 아니 이렇게 야, 배고 하지 마. 야 배고를 왜 하냐. 그냥 이렇게 다 맞고 여섯 명 중 다섯 명이 코스를 했는데 왜 하냐 배고를. 저는 이렇게 다리라서 조금 위험합니다. 그대로 진짜 진짜 내가 예쁘지 말자 했잖아. 내가 예쁘 내가 예쁘지 말자 했잖아. 너 생각해 너 연애 안 할 거야. 어때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근데 그 솔직한 마음은 1번은 다 하고 싶어요. 면접 때는 사실 아 이 세 명으로 데려가야겠다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좀 부대끼니까 좀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생각보다 잘하네? 이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와 예쁘다 여기. 어, 예쁘다. 아 이렇게 한다는데 잡지. 근데 예쁜 쪽 좀 해봐. 네. 역시 MG. 역시 코스가 나와 지금.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아. 손 너무 예뻐. 안 보여. 좀 붓. 무슨? 왜 그래? 너 의문 하지 마. 장난. 나 결혼해야 돼. 아, 알죠. 연남동 어. 연남동 K공방 파이팅. 파이팅. 쇼핑몰 라움 제가 옷은 안 봤지만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또 누구 있나? 우와 멋있어. 우와 이거 한번 보여주지 않나? 카메라에 한번 보여줘. 아 지금 이렇게 나 놀리는 거지 지금. 뭐 어쩔 수 없어. 너무 길어. 오늘 맞는데? 오나
살짝 미친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그나마 제정신일 때 짧게 네. 합시다. 진짜는 네. 아까도 했으니까 네. 너 유튜버가 되고 싶어? 사실 오늘 촬영을 해봤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이게 좀 낯선 사람들과 낯선 장소 낯선 카메라 처음이라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 아예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막 약간 왜 찍으세요? 이런 친구들보다는 저의 이런 성격을 많이들 봐주시는 게 저도 좋고.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 누구든. 그쵸? 널 욕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일 수도 있고 나의 압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거에 자신 있어? 전 지금 그냥 이미 면접에 뽑히고 왔을 때부터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 그냥 나 놔버리고 그냥 다 보여주고 약간 이런 마인드로 왔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결심을 하고 왔긴 해. 후회는 안 돼? 후회? 솔직히 아까 좀 했거든요. 내가 예쁘지 말자 했잖아. 아까 좀 했거든요. 나 진짜 남자친구 만들 수 있나? 이랬는데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이런 모습을 좋게 봐주시는 분이 있으시겠죠? 걔는 잘 들었어. 네. 고마워. 그 지원해주고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저 떨어뜨리려는 바람이 있을까? 나 진짜 몰라 나도. 너무 슬퍼.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저또 채널에 나올 수 있어요? 몰라 그것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수랑은 둘이 얘기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 같나? 맞아요. 왜 그랬지? 같이 가요. 아, 저 이제 진짜 편해졌어요. 면접 때랑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지수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 네. 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쓰리잡 뛰고 한 것도 제가 막 적금 엄청 빡세게 넣거든요. 제 나이에 비해서. 너가 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간절한 것 같아. 간절하고 오늘도 어제 이제 일하고 얼마 못 적었거든요. 그 정도에서 열정은 가득하다. 너한테 질문하고 싶어. 그러면 뭐 성공한다 뜬다? 사실 뭐 이게 그런 면도 물론 있어. 유튜버가 된다는 게 뭐 그거 외에 유튜버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유튜버가 되는 의미요? 그러니까
너의 그 열정이 만약에 예를 들어 이루어졌어. 네. 그랬을 때 다음 단계에 대한 어떤 게 없으면 너가 아마 현타가 올 거야. 너가 현타가 안 오고 너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려면 그거 외에 다른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나 생각해. 약간 성공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의미로 그냥 너에 대해서 그쵸, 그쵸. 너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고 뭘 이뤄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냥 그 성공이라는 단어 그쵸, 말고 그쵸, 성공. 뭔가 그 구체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그쵸. 생각을 해. 너가 그거를 먼저 채우면 성공한다는 열망보다 그걸 먼저 채우면 더 단단하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진짜 다양하게 뭔가 제가 약간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너 에너지가 넘쳐서 좋은 것 같긴 해. 뭔가 난 뭐 너가 뭘 하든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선재 씨, 선재. 선재는 저를 보면서 행동을 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를 보고 인생에 뭔가 좀 터닝포인트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너한테 개인적으로 좀 그런 계기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 아, 네, 저는 그 규진님이라고 그분도 그냥 저랑 비슷한 학생이고 제가 주변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삶을 남자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영상을 올려서 하고 이러니까 되게 그분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살고 싶다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크게 느껴졌더라고요. 솔직히 사람의 그 감정을 움직이는 게 되게 힘든 거잖아요. 진짜 1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제 영상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해 그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걸 알게 되면 제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가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를 그냥 보여주고만 싶어요. 그러면 유튜버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 원래도 약간 좀 사업 같은 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있었어? 저도 이제 좋아하는 유튜버가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사게 되고 뭔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신뢰를 주게 되고 그 제품을 개발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고 부러웠거든요. 뭔가 내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성공이 부러운 거야? 성공이요? 성공도 부럽긴 한데 많은 경험을 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 그냥 단지 유튜버가 돼서 뭐 정보 제공을 하고 재미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진짜 피땀 눈물 흘려 만든 제품을 런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신뢰를 얻고 그거를 판단하는 자체가 뭔가 저의 이름을 내걸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나는 너가 사실 이런 대답을 할 줄 몰랐고. 아 진짜요? 100점짜리 정신이니까 그거 잃지 말고 어떻게 돼도 그냥 너가 계속 도전하면은 너가 원하는 바 이루고 싶은 바 다 할 수 있을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제일 인터뷰하기 힘든 사람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이쪽으로 앉으실래요? 지호 씨.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네. 왜요? 틱톡은 진짜 이 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딱 외적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맞지? 너의 내면은 어떤, 너가 어떤 사람인데? 전 솔직히 따뜻하고 사람 말도 잘 들어줄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데에서는 제가 막 어플 많이 저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만 봤을 때 아, 겉으로는 되게 그냥 세게 생겼다 양아치 같다, 뭐 같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또 애들 이번에 애들 말을 알았을 때도 애들이 아 근데 언니는 나 알고 보니까 되게 착한 사람 같다 따뜻한 사람 이런 말 제가 되게 기분 좋더라 이런 걸 그냥 좀 그냥 기분 좋아요 그런 말 들으면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선입견을 없애고 싶어요. 틱톡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데 너가 나름 그쪽에서는 일단 팔로워도 있고 뭐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나는 있다고 봐. 나름 너 또래에 비해서는 근데도 이거를 지원하고 이게 되고 싶은 이유가 없어요? 딱 방금 앞장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랑 옷도 있고 솔직히 사업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그 이유는 간절한 거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라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뭐야? 솔직히 말하면 돈. 그냥 뭔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 같은데. 나도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뭐 누누이 영상에 말했지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한 것 같거든. 나 똑같거든 너랑. 지금은 내 말이 아마 이해 안 되고 뭐 개소리야 이럴 것 같거든. 근데 너 내가 널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되게 중요한 무언가가 있거든. 그러니까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목표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다. 그냥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진짜 심한 현타가 올 거야. 돈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너에 대해서 너가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뭘 좋아할까? 너의 지금 삶에서 너가 어떨 때 많이 웃고 어떨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어떨 때 아 내가 살아있는 게 되게 잘했다 이런 걸 느낄까? 라는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해보면 너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난 다른 사람에 비해 널 리스펙해. 왜냐면 너는 실질적으로 뭐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 모르는 분야고 어쨌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실적이 있다는 게 굉장히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야. 너가 어쨌든 의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야. 또 재능의 영역은 다르긴 해. 난 너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는 생각은 해. 문 닫나? 안 닫아도 되고 닫아도 되고. 아, 오케이. 여기 닫지 하시고. 않는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되게 위험한 장면인가요 이게? 어. 뭐예요? 우리 친오빠? 자 하영 씨는 네. 유튜버가 하고 싶어요? 저는 하고 싶은데 그냥 지금 재열님이 생각하시는 그 유튜버의 뭔가 자격이나 그런 태도?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도 그냥 막연하게는 하고 싶다. 편하게 얘기합시다. 왜 하고 싶어? 아 그냥 사실 진짜 나는 컨텐츠들을 좀 찍어본 적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때 영상을 보니 너무 재밌고 진짜로 내가 이 나이대의 내 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는 거지. 그리고 아, 내가 원래 육아 컨텐츠 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기를 가지고 배를 부르고 뭔가 아기를 낳고 이런 컨텐츠 좀 찍고 싶더라고. 왜냐면 그러니까 내 애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가지고 이게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기록으로 나는 좀 남기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그 얘기에 따르면 유튜버가 안 돼도 되는 거죠? 어, 내 내적인 마음에 약간 관종기가 사실 있는 것 같아. 관종기? 나는 지금 비유하자면 고객님들이 사실 크지. 근데 고객님들이 뭔가 나를 되게 알아준다는 느낌? 나를 내가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 멘트를 해주셨을 때 진짜 자존감 너무 올라가고 행복감을 느껴. 막 그날 하루가 너무 좋아. 사실 누나 나이도 있고 생계가 사실 중요하잖아. 아 그치. 나이도 나을 거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 나는 근데 돈적인 것보다 사실 진짜로 내 성취감이 진짜 중요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 존재감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자존감이 높아진다고라는 생각이 들거든. 존재의에 대해서. 그렇지, 그렇지. 오. 나는 솔직히 33살까지만 해도 사실 재밌었거든. 뭐가? 그러니까 사는 게 그냥 친구 만나고 막 이러는 게. 근데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다기보다 설레는 일이 별로 없어. 내가 이번에 1차 합격했어요라는 문자를 받고 남편이랑 뭐야 인생 재밌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 갑자기 설레는 거야 인생이. 근데 나는 그건 좋은 거 같아. 내가 누나 나이가 아니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난 누나 또래 사람들이 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맞아, 맞아. 직장 생활에 치이고 뭐에 치이고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공감이 많이 될 거 같고. 맞아. 근데 그것도 사실 바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같이 유튜브를 하든 안 하든.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앉아도 돼요? 편하게 해, 편하게. 그 하은이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 되고 싶어요. 왜? 저의 일상을 기억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성격이 저만 알기 좀 아쉬워서 뭔가 남들한테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싶어요. 너가 이걸 직업으로 삼기에 예를 들어 돈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사실 돈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어쨌든 본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한테 돈이 뭐야? 제 시간을 사는 거라 생각해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도 하고 싶은 게 엄청 많고 제 스스로도 제 시간을 되게 아껴요. 엄청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약들을 많이 풀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너한테는 예를 들어 100억이 있어도 뭐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못 가, 너 스스로 여행을 못 가, 의미가 없네 어차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내 개인적인 그냥 궁금증인데, 예를 들어 너가 말하는 것들이 다 충족이 돼. 응. 너가 하고 싶은, 챙기고 싶은 거 다 챙길 수 있어. 응.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하고 싶을 것 같아? 그 다음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먼저 해보지 않을까요? 막 전 세계 일주를 한다든지. 왜 하고 싶어, 전 세계 일주? 그냥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은 거야? 네. 그렇게 했을 때에 대한? 네. 제가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그리고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저를 정의 내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낀 게,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뭘 하고 싶은지를 맨날 쓰는데도 근데도 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해보고 싶은 걸 해보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해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너 근데 진짜 어른스럽다. 아니 왜? 너한테 질문을 할 게 없는 게, 내가 너의 그런 삶의 태도나 그 생각을 듣고 좀 배우는 것 같아. 나도 너랑 비슷한 단계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끝났습니다. 좋아요. 예. 드디어 마지막으로. 아, 예. 이렇게 다 하고 나니까 다들 이렇게 좋네. 재열님 술 이제 다 깨셨죠? 응. 맞죠? 마셔야 돼? 빨리 더 드셔. 그래. 우리 진짜 많이 마셔. 아 그게 진짜 너무 진짜. 다 짠베리 짠베리. 다들 짠베리. 다들 속이 깊은 친구들이에요. 또 이게 이렇게 또 까불까불 거리잖아요. 네. 조금 풀렸어. 하나도 안 풀렸어요. 짠짠. 뭐 이제 좀 놀아도 돼요? 네, 노세요. 춤추자 춤추자. 우와. 춤춰요 춤. 춤춰요 춤. 춤. 야하! 재열님 깨우러 다니실래요, 그러면? 이 숙녀들이 잠을 내다 막 올라가서 깨워도 되나? 누군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어? 지원장상에서 봤는데 이분? 이분이야? 누가 있는 거야? 누가 있네. 치워야 될 것 같아. 네, 5분만요. 하세요. 5분만요.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깨우는 건 잘 못하겠네요. 여기 있으니까 무슨 가족 아빠가 된 것 같아. 근데 숙취가 진짜 다들 없는 것 같긴 하네. 이거 주당기 하나씩 주고. 쟤는 근데 덜 안 깬 거 아니야? 근데 아직 안 깼어요. 술. 어, 네. 아니 진짜 다들 어때? 궁금해서 그래. 이거 많이 먹었다나 봐. 그 숙취가 어때요? 원래 있어? 응. 근데 지금 어때? 멀쩡해요. 이게 뭐 사이버 종교가 아니야. 사이버 종교가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돼. 아니, 근데 원래 내가 숙취 때문에 아침에 잘 못 먹어요. 먹고 있어. 지호는? 저의 숙취가 있는데 없으니까 이거 먹고 없으니까 5번이나 구매했죠. 네, 그러네. 한 10만 원 썼대요. 10만 원 맞나요?
네. 근데 이거 아침에도 먹는 거예요? 네네네. 그 다음 날 아침이라고 적혀 있는 거 주알 아~ 있어요. 재밌었어? 여고 선생님 되죠. 재현님 선생님. 싫어요. 어떠셨어요? 인터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네. 결혼 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총각 파티라고 생각했고요. 네. 전 사실 그게 제일 좋았어요. 어제 이렇게 위에서 인터뷰할 때 좀 사람들을 진지하게 알았어요? 네, 알게 돼가지고 좀 미친 애 같아요. 뒤에서 춤추고 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진짜 진지한 얘기들 듣고 그때 누구랑 같이 이제 이걸 해야겠다라는 게 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조금 좁히긴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한낱 일개 유튜버다 보니까 시청자들 반응을 좀 살펴보고 또 여론에 또 약간의 여론을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아,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과감 없이 이렇게 많이 써주시고, 아무래도 일반인이니까 굳이 뭐 악플이나 욕은 뭐가 어떻네, 싸가지가 없네, 못생겼네 이런 거는 좀 제가 칼같이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들 착해가지고 경쟁 의식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재밌게 놀러 온 것 같아갖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이제 그 외간 여자 여섯 명이랑 수영장에도 들어가보고 이러려고 만드는 건 아니긴 한데 좋았고요. 이왕 이렇게 시작한 만큼 세 분과 함께 하게 된 세 분과 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컨텐츠 자체도 한번 열심히 6개월 동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게 있네. 저희 다 투자 사진 찍어요. 네. 1년을 이렇게 앉아 있고 있는데 이거 축구부. 이거 너무 오래전에 했으니까. 그렇지. 아, 뭘 좀 안 해. 이렇게. 그래, 인스타 감성으로 가자. 인스타 감성 아닌 것 같아. 하나, 둘, 셋.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야호. 아, 이건 아니죠. 아, 이건 아니다, 진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왜 움직여요? 무궁화 꽃이 안 했잖아. 이거 보세요. 아, 움직이면 안 돼. 이걸 긁어, 너무 뻔뻔하게. 너무 친하니까 일단 가방 가져가. 자, 가자. 먹어졌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네.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맨날 일만 하다가 이렇게 놀러 오니까 너무 재밌었고, 뭔가 1박 2일이 엄청 길었는데 빨리 간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진짜 알차게 잘 놀다 간 것 같아요. 제가 MT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덕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됐네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 느낀 게 있어요? 유튜버의 삶은 좀 힘들 수 있겠다. 직접 해보니까 힘든 직업이구나. 그 맨날 영상에서만 봤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재현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재현님이요? 정말 좋은 동생을 하나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열정이 잘 전달됐길 바라면서 이렇게 또 놀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는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저보고 저투티비 나올 생각 없냐고 하셔가지고 흔쾌히 이렇게 했어요. 저투티비 그냥 해. 좋아,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 보내주세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